이제 1차 함수 식을 가지고서 1차 함수 그 직선이죠. 직선을 그리는 걸 연습했는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실제는 그래프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건데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 쉽죠. 자, 1차 함수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x의 계수가 기울기고 이 뒤에 있는 게 y절편인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 주어지면 다준 거야.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인 직선. 직선이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식을 만들어라. y는 2x 플러스 3. 왜냐면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절편이니까. 할게 없죠. 너무 쉽네요. 뭐 1차 함수식을 만들래.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이다.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뭐 별로 할게 없네요. 자, 근데 이번에는, 그쵸. 이게 살짝, y절편을 살짝 주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 자, 보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근데 0,3에서 이 3이 y절편인데, 이걸 눈치채면 좋긴 한데, 그걸 눈치 못 채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까지는 확실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y절편이 안 주어졌어. 그냥 이 b라고 나와, 일단. 그러니까 이 b만 구하면 이 직선의 식을 다 구한 거야. 근데 얘가 어디 지난대? 0,3을 지난대. 그러니까 0,3을 지난다라는 말은 0과 3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보자. 그럼 0 되죠? 그럼 B는 3이네. 아, 그래서 이 1차 함수식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0,K 꼴이 나오면 이 K가 Y절편인데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 그 다음에 뭐, 그쵸. 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가 얘랑 뭐가 돼요?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예요. 얘 기울기가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도 기울기가 3인 거지. 그러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5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 붙여주면 되는 거죠. 평행하다라는 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 x의 값이 2만큼 증가할 때 이런 걸 x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라고 표현하는 거죠. y의 값은 4만큼 증가한다. 그럼 플러스 4인 거야. 근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의 개념이에요. 기울기.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근데 이거 계산하면 2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이고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y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쉽죠. 굉장히 쉽네요. 자, 1차 함수식 구하는 두 번째인데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네요. 그래서 뭐 이거 말은 어렵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살짝 해봤는데,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 요 a와 b를 구하면 1차 함수식이 완성된 거예요.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2래. 그럼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근데 y절편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몰라. 그냥 일단 b라고 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3을 지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은 이 식을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x좌표, y좌표. 얘를 지난다. 그러니까 얘는 이 위에 점이니까 이걸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y에다 3 넣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그럼 b는 5네. 그럼 1차 함수식이 완성된 거죠. b를 몰랐었는데 아 얘는 2x 플러스 5구나. 이렇게. 뭐 별거 없지. 굉장히 쉽지. 함수 중에서 가장 쉬운 게 1차 함수인데, 은근히 1차 함수를 다들 못해요. 고등학생들도. 뭐 이렇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볼까요? 또뭐한 문제씩. 아, 이거 해야 되나?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기울기가 3이래. 그럼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이거죠. y는 3x. 근데 y좌편이 없잖아. 문제. 그러니까 b라고 나와. 근데 이 직선이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x좌표, y좌표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래서 b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5. 아, 그래서 이 1차 함수는 y는 3x 마이너스 5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7번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래. 그럼 y는 마이너스 4x. 근데 이거는 y절편이 아니야. y절편이 아니라 x절편이 1이래. 그러니까 이 y절편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b라고 나와. 근데 x절편이 1이라는 거는 여기 1을 뭔가 이렇게 통과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통과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여기 x절편이 1이라는 건 1,0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1,0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1 넣고 0 넣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마사 플러스 B. 이거 넘기면 B는 4. 좀 그러네. 이게 넘기면 B는 4. 아, 그래서 이 1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스킬은 y절편이 뭐 5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환산할 줄 알아야 돼. 처음으로 아 0,5구나 0,5. x절편이 뭐 3이다 그러면 아 이건 3,0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생들도 잘 못하는 거. 아 뭐 이런 거고 뭐 평야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y는 여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B 세팅하고 여기 2,5 넣어서 B고 하면 되는 거고. 11번은 뭐 X가 2만큼 증가한다. 이런 게 이제 X의 증가량이에요. 8만큼 증가한다. 이게 Y의 증가량. 근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 그러니까 기울기가 4라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4니까 여기까지 나오고 Y좌표는 모르죠. 근데 이 B를 어떻게 구하냐? 이 점을 지난데 얘가 이 점을 지난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 이거 넣고 이거 넣어서 B 구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으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하나는 기울기랑 y절편, 또 하나는 기울기랑 한점 주어졌을 때 1차 함수 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솔직히 기울기만 주어지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